한 가지 분명한 거는 네. 마가가 자기의 의지로 팀을 떠나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팀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해발 3,000m가 넘는 타우루스 산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오로 갔다고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 지역이 비시디아, 부르기아, 갈라디아가 서로 접해 있는 선교적인 가치가 엄청나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 찾아가서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이다. 루스드라에서 이방인들이 전한 설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내용을 전한 것이죠. 죽음을 예감했던 절망적인 순간 주어진 사명을 다하도록 새 생명이 허락되었다. 그는 겨우 일으킨 몸을 이끌고 새로운 선교지를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갔다. 더베의 사역은 많은 제자를 얻었고 형제들의 보살핌으로 건강도 회복할 수 있었다. 더베의 사역을 마친 바울과 바나바.
그들은 이곳에서 자신들이 떠나온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다. 더베에서 수리아 안디옥까지의 거리 육로로 400km. 이 짧은 거리를 두고 그들은 자신들이 지나온 여정을 거꾸로 돌아가 허가를 들러 배를 타기로 결정한다. 루스드라는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곳 아닙니까? 그렇게 아주 서슬이 펄은 핍박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말입니다. 사실상 더베에서 1차 선교여행은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네. 거기서 계속 동쪽으로 가게 되면 그들을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교에 다다를 수 있는 최단 거리였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상 바울이 다시 돌아간다 하는 건 일반적으로 볼 때 상식적이 아닌 건 사실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요? 아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시 살려주신 이유를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새로 신자가 된 사람들도 생각했을 거예요. 나를 죽일기까지 돌을 던진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새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앞으로 얼마나 더 핍박을 하겠는가. 이 사람들을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 안에서 단단히 서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시 한번 찾아가서 이들을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감 때문에 다시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돌아가는 결정을 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또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바울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지 않았다면 핍박자들은 자신들이 바울을 죽인 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초신자들에게 바울이 죽었으니 너희들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할까 바울이 염려해서 돌아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성경을 보면 그 돌 던진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버려간 이후에 멀리서 지켜보는 제자들이 쓰러져 있는 바울에게 달려가서 그 주변에 둘러서서 기도한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기록이 그래서 바울이 살아났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바울이 직접 가서 자기가 살아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사람들 보고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서서 계속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격려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바울을 살리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보다 확실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이 상식적이지 않아 보이는 모든 여정이 두 전도자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선교사 입장이 아니라 목회자 입장이 또 됐던 거네요. 정말 맞습니다. 선교에 있어서 전도와 양육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경우를 보게 되면 바울의 목회적인 심정이 처음으로 가장 잘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돌아온 전도자들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얻었고 전도팀은 교회마다 장로를 세우고 성령께 교회들을 의탁함으로 그들과 작별했다. 이번에는 버가도 잊지 않고 들러 말씀을 전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렇게 2년여에 걸친 2370km에 달하는 첫 번째 전도 여행은 끝이 났다. 안디옥 교회는 무사히 돌아온 두 리더로 인해 위로를 얻었을 것이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함께
자신들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들을 증거하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나누었다. 평화롭던 안디옥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주장을 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이방 선교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본질적인 사안이었고, 따라서 안디옥 교회 지도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과연 그 주장은 무엇이었으며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혼란하게 한 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찾았다. 그들은 유대인이었으며 예수를 영접한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이었다. 안디옥의 형제들을 예수님을 믿는 유대 성도들이 혼란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가르침을 했길래 혼란스러워졌죠? 이방인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네. 그러나 유대 율법 지키고 할례도 같이 받아야 된다. 네.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는데 왜 그런 주장을 했을까요?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그들은 율법도 지키고 성전도 가고 또 할례도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생각할 때는 이방인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었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주장하는 데는 어떤 신학적인 이유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는 세 가지를 해야 됐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할례를 받고 그다음에 성전에 희생제물을 바쳤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도 희생제물은 안 바쳐도 되지만 예수님이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셨으니까. 그러나 할례 받고 세례 받는 거는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 주장으로 이방 형제들을 괴롭게 하려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을 자신들의 형제로 온전히 받아들이려는 의도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었다.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아요. 황당하죠. 왜냐하니까 이게 지금까지 고넬료가 처음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 15년 정도까지 그리고 안디옥 교회 수많은 이방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지 오질 않았던 거예요. 왜 이게 느닷없이 제기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당황했을 것이고 또 격분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이방 성도들한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방 성도들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은 것 같은 바로 돌아가는 거네요. 네. 네, 또 그들의 그 구원의 의미가 상당히 퇴색되고 또 무색해지고 심지어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절대적으로 그것을 반대를 했던 것이죠. 네. 그러한 이유로 바울은 반드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라는 진리를 수호하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복으로 시작된 공회는 이내 두 전도자 그리고 교회 안 율법주의자들 간의 팽팽한 논쟁으로 번졌다. 기나긴 논쟁의 끝, 공회의 결정은 이러했다. 제
1차 공회에서 결정문을 읽지 않았습니까? 네. 읽기는 했는데 네. 특별하게 혼란스럽게 한 자들을 징계한다거나 이런 엄중한 어떤 행동이 뒤따르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심한 논쟁을 하긴 했어요. 그러나 그 결론은 바울과 바나바가 주장한 것 같이 이방 성도들은 율법 지키지 않고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럴 필요 없다. 하는 것이 너무도 명확하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징계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단지 그 율법 지켜도 된다 안 지켜도 된다는 명문화하지 않았어요. 진리는 명확했지만 현실은 아직도 율법을 지키는 유대 형제들이 많았기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도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명문화하기 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대처가 불러올 후폭풍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공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이방 형제들에게 공회의 결정을 확증해줄 실라와 유다도 함께였다. 할례 논쟁은 그렇게 해프닝으로 일단락되는 듯했다. 얼마 후 바울은 바나바에게 선교지들을 다시 돌아보자고 제안했고 그렇게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한다. 전도 여행 출발을 앞둔 어느 날 평소와 같았다면 바울도 바나바와 함께 떠났을 길. 그러나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한다. 그들은 어떤 이유에서 이런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일까?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그냥 단순한 동역자의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특별한 존재일 텐데요. 예. 먼저 아무도 개종한 바울을 믿지 않을 때에 담대하게 정말 사도들에게 소개를 시킨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다소에 가서 바울을 모셔다가 안디옥에 와서 같이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상은 사역의 대비로 시킨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 여행 갈 때에 분명히 출발할 때는 바나바가 더 리더였는데 1차 여행을 가는 동안에 오히려 바울이 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스스로 자리를 비워준 그런 아주 귀하고 겸손한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 요한과 동행하고 안 하고의 문제 때문에 벌어진 이 바나바의 분쟁 예. 어떻게 보십니까? 심히 다투어 갈라섰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마가를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바나바도 마가를 그렇게 강하게 옹호하지 않는 걸로 보아서 마가가 실수한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바나바는 그래도 젊은 형제인데 한번 기회를 한번 줍시다. 바울은 우리 지금 선교 사역 할 것이 많이 있는데 헌신이 덜 된 사람은 좀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갈라선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분들이 2차 선교 여행 끝나고 돌아와서 같이 안디옥에서 사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사역자들 가운데 사이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바나바의 사역을 사도행전에서 잘 읽을 수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바울도 바나바도 다 귀하게 쓰시고 마가와 바울이 화해했다면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사이좋게 사역했을 것은 그건 뭐 분명한 거잖아요. 먼 훗날 우리들이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시기에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썼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언제나 의지가 될 것만 같았던 동역자와 갈라서 바울은 홀로 서기를 하게 된다. 그렇게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떠났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 실라를 청해 함께 길을 나서게 된다. 2차 전도 여행은 다소와 길리기아를 시작으로 그 후 더베부터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세워진 교회들을 찾아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가르쳤다. 삶이 끝난 줄만 알았던 루스드라. 이 땅의 교회를 방문하며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는 이곳에서 자신과 마지막까지 동역하며 바나바의 빈자리를 채워줄 한 청년을 만나게 된다. 그가 바로 바울의 의지되는 참아들 디모데다. 디모데를 바로 전도팀에 합류시키며 바울은 그에게 할례를 행했고 이 일로 할례에 대한 바울의 태도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게 된다. 이방인들에게 율법이나 할례를 강요하는 것을 그렇게 반대했던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을까요? 네, 그래서 바울이 일관성 있게 처신하지 못했다. 네.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누가가 바울이 행하지 않은 디모데 할례를 기록했다. 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러나 바울이 반대한 할례는 이방인들이 구원의 일환으로 받는 할례를 반대하는 것이지 네.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는 걸 반대한 건 아니에요. 아.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모계를 따르는 유대 풍습에 따라서 디모데는 사실상 유대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해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을 반대한 것이다. 그렇죠. 네.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앞으로 선교 여행을 갈 때에 유대인 회당도 들어가야 되고 유대인들에게 전도도 해야 되는데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것이죠. 아, 그러니까 선교적인 전략적 그런 의미도 있었던 그런 거군요. 의미지. 네. 네. 할례에 있어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척도는 복음 전파에 있었다. 디모데가 합류한 전도팀은 스리아와 길리기아 그리고 갈라디아까지 교회들을 돌아보는 것으로 두 번째 전도 여행의 목적을 완수했다. 목적했던 모든 지역을 방문한 그의 앞에 수많은 기회의 땅들이 펼쳐져 있었다. 갈라디아 지역에서 조금 더 서쪽으로 아시아 지역이 보였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무도 분명하게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고 이어서 방문하려 했던 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막으심 앞에 그들은 어디로도 나아갈 수 없었다. 아시아의 서쪽 끝까지 밀려나 이곳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 일행. 그들은 더 나아갈 길을 모른 채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다. 성공적이었던 1차 전도 여행과 달리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뜻을 절실히 구했을 바울. 다음날 아침, 바울과 그의 일행은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찬 걸음으로 길을 떠났다. 그들은 이곳, 드로아 항구에서 새로운 곳을 향해 출발했다. 그곳은 유럽 대륙의 첫 땅, 마게도냐였다.